여쭤볼 게 있는데 이거 장자도까지 가는 거 네, 장자도 가요. 거기 누구예요? 네, 제가 대장. 오, 고맙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가면 낙조대, 오른쪽으로 가면 대장동. A코스, B코스가 있네요. 두근두근 쿵닥쿵닥. 장자마을 방향, 대장도 방향. 차량 통행 금지. 저기 은색 다리가 건너온 다리. 지금 차들 지나다니잖아요. 저도 지금 저 다리를 통해서 넘어왔고, 여기 주황색 다리가 원래 기존에 있던 다리인데, 원래는 차는 못 들어오고 선유도랑 다리가 나 있어서 사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리가 생겨서 차 타고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대장도 구불길 8코스예요. 고군산길 구불길 8코스. 대장봉으로 올라가는 등산코스? 약간 등산코스 같은 느낌. 산길로 올라가는 길이고, 펜션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길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계단길 나오는 길이고, 공백동! 여기 대장봉 올라가는 입구에도 산불 예방이라고 써있어요. 진짜 산불 조심. 와봉! 산나물, 임산물 강력 단속합니다. 캐가지 마세요. 오케이. 와. 와. 써있다. 산불 예방. 산불 조심. 아, 봄이 오긴 오나 봐요. 꽃 펴. 와. 이 길이 평소에 산 타시는 분들은 험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길을. 근데 운동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길 약간 험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안녕하세요. 오나요. 먼저 내려가세요. 조심하세요. 아, 여기 누가 쓰레기를 흘렸어요. 아, 뭐 드셨나? 이거 뭐 드신 거지? 이거 제 생각에 아무래도 칸초. 이거 칸초 먹은 흔적인데 제가 치울게요. 아, 드려. 아이고, 조심하세요. 조심. 오. 와, 와. 길이 끊겨 있는데 이 길이 아니라 이 바위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갑니다. 가파른 구간이 많네요. 산이 낮아서. 자. 산에 올 때 장갑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 손 보호하고 진짜 좋은데, 제가 오늘 장갑을 놓고 왔네요. 와, 아, 예쁘다. 아, 아, 너무 예쁘다. 아, 산수유 축제 곧 취소됐죠? 다 취소됐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일몰 기다리세요? 아, 저기. 여기서 보면 저쪽 풍경이 아주 시원하게 잘 보이죠. 제가 여기 온 게 저기서 찍은 사진을 봤어요. 아하. 선이도 쪽.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서 보면 여기도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산이 약간 가파른 편이에요. 약간 요세미티 올라가는 기분이랄까? 이렇게 가파른 길을 올라왔어요. 이렇게 가파른 길을 올라오느라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지금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데 요 정도면 약간 완만한 정도랄까? 여기 요 정도가 약간 완만한 느낌이죠? 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아마 여기만 넘으면 와, 다 왔다. 구불길 진짜 예쁘다. 이 대장봉에서 보는 다리랑 선유도 사진 보고 예뻐가지고 여기 와야지 하고 오늘 여기 왔는데 예쁘네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가 싫어요. 전 올라올 때는 빠르게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위험하니까. 대장봉 142m인데 누가 여기 장난으로 0을 써놨어요. 아, 지우고 싶다. 142m밖에 안 되는데 바다에서 시작해서 꽤 가파르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올라오시는 분들 신발, 트레킹화 잘 신으시고 조심해서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너무 귀엽게 이렇게 사람들이 소원 빌면서 돌 올려놨어요. 돌탑! 또 지나갈 수가 없죠. 저도 돌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거 돌 쌓으신 분들. 제가 두 명의 소원을. 여기는 이제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어요. 데크 계단길이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와, 근데 경사가 장난 아니에요. 저기 있는 바위가 장자 할매 바위래요. 요거 되게 슬픈 전설이 있는데 할머니가 아기를 업고 밥상을 가지고 오는 모습?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네요. 걸어요.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이제 다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낙조대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바닥에 보면 자전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자전거 타고 라이딩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중교통 이용해달라고 써있나봐요. 차가 진짜 많이 들어와서. 아, 예쁘다. 여기 올라가는 길 맞는데 계단 정비가 안 돼 있네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나 봐. 여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갑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와, 아무도 없네. 강아지도 두 마리를 만났습니다. 여기 일몰일출 다 예쁠 것 같아서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우와.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옆으로 빼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그럼 그렇게 놔둬야 돼. 와. 조심히 내려가세요. 저기, 저거 선유도 인어상. 인어상이에요, 인어상. 제가 또 인어공주 겁나게 좋아하거든요. 텀블러도 인어공주예요. 저는 이 바로 올라오는 길 아니고 반대편 마을도 보고 싶어서 한 바퀴 돌아서 쭉 밑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가족 단위로 오실 때 몸 안 좋으시거나 아이들 있는 집은 대장도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 앞으로 내가 여행을 가서 어디를 갔다 인증하는 거 많이 하시는데 등산에도 스탬프 투어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탬프 투어도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등산에도 트레킹 코스가 진짜 많은데 저는 오늘 딱 여기 장자도 보러 오는 날이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대장봉에 올라가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 어떤 분이 올리신 그 딱 한 장의 사진으로 제가 오늘 인천에서 군산까지 왔는데, 다음에는 이 길 전체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아, 저녁이다. 밤이에요, 이제 곧. 전 사실 밤바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저녁 먹고 나오면 밤바다가 될 것 같아서 야경 잠깐 보다가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아!